순창의 한 중학교는 전교생이 2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사와 학생이 똘똘 뭉쳐 전교생이 특허 출원 도전에 나섰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교생이 16명에 불과한 시골 중학교의 과학 수업 시간. 교사가 먼저 특허 출원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변비 증세로 고생하다 직접 만든 쾌변용 좌변기입니다. 간단합니다. 그 잠깐 아이디어로 변기에다가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저마다 특허 출원에 도전하는 학생들의 창의력도 톡톡 튑니다. 양치 상태를 센서로 감지해 알려주는 전자 칫솔부터 토양 수분을 스스로 측정해 식물에 물을 주는 자동 화분에 재료만 넣으면 알아서 김치를 담그는 김장 기계까지 모두 일상 속 아이디어입니다. 친척이랑 모여서 할 때 손으로 하나하나 다 해야 되니까 김치 조리고 할 때가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생각해서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발명을 위해 지난 1년간 교사와 학생들은 숱한 토론을 거듭해왔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아이디어 만드는 도중에도 중간중간에도 계속 도움을 주시고 애들도 계속 아이디어를 조금씩 더 보태줬어요. 과학적 원리를 배우면서 논리적인 글쓰기와 수학적 사고, 외국어 능력도 더 커졌습니다. 특허 출원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그런 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책을 많이 읽어야 돼서 공부하라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조만간 특허를 출원하고 내년도 전국 발명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겨울 방학에도 도전을 계속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